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의 2004 MBC 게임 워크래프트 3 프라임 리그 대전 게임월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프라임 리그, 2003 프라임 리그는 정말 소위 말하는 대박 게임이 늘 터지네요. 매일같이 매주 정말 좋은 경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놀래시고 네. 저희 중계진도 놀래는 경기만 속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혹이나 시청자 분들께서 조금만 좀 다운해서 중계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이런 경기를 놓고 어떻게 흥분을 안 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자, 이제 C그룹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선수와 최승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승씩을 챙긴 두 선수, 어떤 프로필을 가진 선수인지 함께 보시죠. 자, 셰프 이형주 선수. 이 선수 아주 무서운 선수. 지구방위 대 포우의 1원이죠. 예, 대표 나의 A매치 13승 6패 vs 나이트 F 3승 0패의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아주 노력파예요. 매더를 상당히 많이 하는 선수인데다가 1.06 패치 이후에도 이 선수의 리플레이를 제가 다른 곳에서 구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역시나 벌써부터 적응한 그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치된 이후에 레더 레벨이 더 많이 올라간 정말 희한한 나이트F 유저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주문에서 말씀하신데 나이트F 성적이 좋습니다. 푸클레논 모드가 푸클레논이 왜 강하냐면 각 자기 종족의 상대 종족이 아닌 뭐 같은 종족 싸움에서 누구나 다 최강자들이에요. 뭐 박세령 선수 휴전, 뭐 정윤호, 이중원 선수 오크전 진짜 거의 본 적 없고요. 이영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맞서는 최승걸 선수, 지난주에 FS 김병 선수를 어떻게 보면 이선 무명 선수가 김병수를 이렇게 쉽게 잡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대 나이트 엘프 전에서는 무엇보다도 침착함과 그리고 꼼꼼함이 가장 중시됩니다. 그때 상황 판단이 중요한데 최승걸 선수는 자기 자신이 틀을 짜오고 자신 시나리오대로 게임이 조립이 되나가면 상당한 강함을 발휘한 선수지만 중간에 무언가가 틀어졌을 때 그 자기 자신 전략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덜 된 선수예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봤을 때 이형준 선수의 노련함이 게다가 또 나이트 엘프전이 1.06 패치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경기 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변수들이 생기고 뭐 체제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해낼지가 과연 이번 이형준 선수가 이길지 최승건 선수가 이길지의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프라임 패치라고도 불릴 만한 것이 나이트 엘프 나이트 엘프를 보는 묘미를 한층 부각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네. 1.06 패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두 선수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이형주 선수 노력파 정말 노력 많이 하는 선수고 이형주 선수 거침없는 열혈나의 체포의 1.06 나이트 엘프 대 나이트 엘프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야, 정말 김용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대표 나이트의 한 명으로서 많은 수많은 나이트 유저들에게 1.06 패치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뭐 사명감도 가지고 오는 경기를 해야겠죠. 분명 기감이 될 만한 경기를 펼쳐줄 거라고 믿고요. 네, 이영수 선수 현재 1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승원 선수 신데렐라 나이트에서 최승원 선수가 정말 만약 이번 경기에서 이형수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신데렐라의 등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1.06 버전부터는 나이트 F전의 양상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조금은 지루하다는 평가가 나왔었던 탈론, 논리 탈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 네. 이 최승원 선수도 그리고 이영수 선수도 이미 나이트 F의 1.06을 파악을 했을 것이고 또 대회 준비를 하면서 또 밤샘 작업도 열심히 했을 것인데 그렇죠. 자, 글쎄 우리 또 맵을 보면서 경기 맵을 보고 또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경기가 흘러갈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 맵은 라이벌리 시티입니다. 라이벌리 시티에서 나이트 F 대 나이트 F전을 1.06 버전에서 펼친다라고 한다면 온리 탈론 싸움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라이벌 시티라는 맵이 기본적으로 사냥감이 많고 좀 지형이 두근두근하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봤을 땐 아무래도 아처의 활용이 상당히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처의 영웅킬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그 강력한 대자가 아처가 이제 뭐 라이트 하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영웅의 공격 타입이 노말이 아닌 히어로 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괴물헌터든 뭐 프리스피스톱으로 무늬든 그런 그 영웅들에게 있는 데미지가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맷집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유닛 조합을 했을 때 활용 면에서는 아처가 최강. 그러므로 아무래도 아처 중심의 게임 운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처 중심
예전에 1.05 시절에서도 1.05 시절에서도 아차 탈론이 더 센가 올리 탈론이 더 센가의 그렇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론은 탈론이었거든요. 예, 그때 예. 뭐 결론적으로 탈론이 선택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워크래프트3는 다른 RTS 게임과는 다르게 적이 상대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바로 적은 상대방 이외에도 맵에 존재하는 크리트들이 되겠는데 그렇죠. 그걸 사냥하면서 이제 2.06 패치 이후에는 매직 데미지와 그리고 어나머 타입을 가진 유닛은 절대로 사냥에 이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힘들죠. 탈론이 즉 그 거기 사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뭐 나이트엘프전이 계속해서 추구받는 싸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서로 할 거 가지는 텀을 가지고 그리고 뭐 멀티하거나 아니면 그 체제를 갖추고 사냥 중심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많다고 봤을 때 예. 탈론이 이제 정말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뭐 네. 사용이 되더라도 언제 그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경기 나이트엘프 나이트엘프의 변모한 모습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재 선수와 최승관 선수의 시조 3주차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형재 선수와 최승관 선수 무대 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 첫 번째 경기를 치르는 두 선수. 자, 두 선수가 아무래도 노련미가 느껴지는 것이 이형재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형재 선수의 노련미 그리고 그간은 위기 상황에서의 극복 능력이 아주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 100%의 이형재 선수. 자, 그리고 최승관 선수입니다. 약간은 뭐 짜긋한 모습, 약간은 긴장이 비슷한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최승관 선수의 나이트엘프는 분명 신데렐라로서의 빛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시작! 11시 쪽입니다. 11시 쪽이 렉사키라. 최승관 선수의 나이트엘프 진행입니다. 녹색이네요. 예, 하늘색이죠. 예, 하늘색. 예. 그리고 5시 쪽에 이영주 선수의 칼라죠. 핑크색 나이트엘프. 이 맵에서 네. 나이트엘프 대 나이트엘프 전 아처가 효율성이 좋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수들이 좀 그 연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또 역이용해서 오히려 아처를 잡는 카운터 유닛인 헌트리스를 초반에 다수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라이벌리 시티라는 맵의 특성상 가로 지역은 좀 가까운 편이지만 세로와 대각선은 멀다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또 가로 지역에 나왔을 때 전략과 세로와 대각선 그때 그 지역에 나왔을 때 전략 쓰이는 유닛 테크트리 올리는 속도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선정우 선택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데모노타. 최승관 선수 데모노타 역시 데모노타입니다. 뭐 선영 나이트엘프 나이트엘프는 선영웅의 차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프리스티 서브더 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아처의 광속 레버 뭐 1경기 때 임현준 선수가 보여주고자 했던 네. 그런 식의 플레이도 나올 수도 있지만 역시 아직까지 정찰이 안 된 상황에서 상대가 가까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데몬터마나 선영웅 초반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이 아처 쪽으로 갈 것이니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면서 김동주 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처와 헌트리스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근데 그것도 한 심리전이고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 고심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드라이어들은 상대적으로 어나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피어싱 공격을 하는 크립들이 조금 많은 편인 이 라이벌 시트에서는 사냥하기에 좀 부적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드라이어드가 사냥에 확실하게 가담을 하고 싶으면 세컨드 히어로는 키퍼를 생산을 해서 포스트 오브 네이처 예, 트렌트가 좀 맷집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예. 플레이가 좋겠죠. 이형주 선수는 에이션 오브와 헌터스 올이 같이 올라가는 걸 보면 헌트리스 체제의 가능성이 좀 커졌고요. 최승관 선수는 글쎄요. 글쎄요. 서로 맵을 가로질러서 대각선 방향으로 뜁니다. 그 종착지가 저 지역이 걸렸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봤습니다. 예측하고 예측하고 온 거거든요. 완전 그렇죠. 모든 사냥 코스 다 스킵하고 달려왔거든요. 이형주 선수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커즈가 걸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커즈도 패치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25%의 공격 실패 확률이었는데 33%로 올라갔어요. 그것은 세 번 중 한 번은 미스가 난다는 얘기고 커즈 걸린 상태에서 데몬헌터끼리 싸우게 되면 거의 필패란 얘기죠. 필패. 그렇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죠. 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최승월 선수의 데몬헌터는 중앙 쪽에서 몹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즈가 아 상대의 위습을 사냥하기 위한 어느 쪽에 내가 나이트 엘프 유저인데 거기 숨어있는 거 모르겠냐 싶은 뭐 네. 움직임이었는데 모르네요. 몰랐어요. 예, 나갑니다. 아 저건 안 좋은데요 지금. 아 계속해서 네. 또 시간도 천만 다행으로 퍼지가 안 걸려서 예 많이 아 지금 헌트리스가 나오고 있죠. 아 먼저 이형주 선수의 체제는 헌트리스입니다. 최승호 선수의 세컨 히어로는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세컨 히어로를 좀 더 빨리 그 활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었던 최승과 선수의 플레이고요. 그리고 이용준 선수 방금 전 최승과 선수가 노렸던 지역을 아 여기부터 사냥하네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미세움을 와 문을로 회복하는. 네. 지금 센터 지역에 그 이용준 선수가 트로 사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 저 지역에서는 1레벨 아이템이 경험치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치 책이 레벨 5로 레벨 5 아이템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레벨 5 아이템하면 기본적으로 뭐 지능책 플러스 2라던가 그런 식의 책인데 확실히 경험책이 그런 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죠. 와 이거 참 힘듭니다. 이거 못 가요. 이거 도망 못 가요. 이영주 선수 본진 그렇죠. 쪽 가서 타니까 타야죠. 야, 헌트리스 저 발빠른 기동성을 이용한 앞길 가로막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위습의 경로 위습 한기로 데몬헌터를 유인을 하고 와. 헌트리스로 사냥을 하는, 이거 뭡니까? 아처와 지금, 아처 생산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엔션 오브 윈드의 지금 완성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아처 탈론인가요? 아처 탈론의 헌트리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페어리 파이어의 활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무지 페어리, 높아졌죠? 페어리 파이어 걸린 유닛에게 아처를 1.4로 마무리한다는 그런 극도의 교전식 컨트롤을 받쳐만 준다면 네. 상당히 강력해질 수가 있죠. 데몬헌터가 지금 보신 대로 이제 뭐 트롤 지역은 아니에요. 저 지역은 뭐 밴디 지역이랄까요? 뭐 어쌔신 지역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저 지역 한 군데 쓸었는데 HP가 거의 소진된 그런 상태만 보더라도 확실히 원형 사냥이 힘들어졌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뭐 노말 어택 150% 이형준 선수는 키퍼 오브 더 그루브를 선택을 했지만 세컨드 저를 숨기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숫자가 쌓이기 전까지는 보여주지 않겠다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그 타이밍까지는 사냥에도 동원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죠. 수영만으로 뭔가 재미를 봐야겠죠. 아, 여기도, 여기도 윈드예요. 이쪽은 헌트리스의 3 윈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역시 수영으로 계속 배워서 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게 좋은데요. 계속해서 앞마당은 정말 크리스. 와 이거야! 악재인데요 예. 이거 하이드로 숨어도 블리자드는 맞거든요. 이몰레이션으로 잡아내나요? 예. 와 크리 다 불렀어요. 야 이거 완벽하게 여기서 헌트리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HP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헌트리스입니다. 예 헌트리스 진짜 잃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최파워적으로 남은 데이템링 루츠 이거 데몬헌터 잡히면은 안되죠. 야, 인생 그는 이용 선수 왜 안 써줬는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썼었죠? 썼습니다. 아, 데몬헌터에 예. 썼었나요? 글쎄요, 이용 선수 순간 악재를 쓴 것 근데 거니까요. 정말 역시 그 죽을라는 찰나에 전부 하이딩으로 헌트리스 결국은 살려낸 게 역시 이용 선수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최승호 선수의 초우 영웅 견제가 말이에요. 네.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이런, 어떻습니까? 이런 전략은? 이러다가 이제 아처 탈론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이제 동원하는 거거든요. 사냥을 동원하면서. 문제는 역시 이영준 선수가 이 체제를 언제 파악하고 어떤 대처를 하기 시작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그 이전에 최승호 선수가 뭔가 하려면 해내야 되고요. 탈론이 매직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까? 헌트리스는 미디움 아머입니다. 이것 또한 상성 면에서 지금 최승호 선수가 유닛 조합 면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 중 하나예요. 그렇죠. 탈론 자체의 데미지는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지컬 유닛 중에 가장 괜찮은 데미지 벤시와 더불어서요 갖고 네. 있는 탈론이 되겠고 뭐 200% 데미지라는 얘기는 예전에 피어싱일 때 이상의 전투력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헌트리스 아처 탈론 체제 네. 물론 뭐 아처보다는 헌트리스 여동 중심을 이루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영주 선수의 위습 한기가 최승호 선수의 본진 쪽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나무에 이 체제를 본 듯한 느낌인데 조금 전에 지나가면서 말이에요. 진화상으로는 봤을지 아마 정치는 모르겠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치아가 안 보이겠다 싶을 때 최승과 선수가 일부러 나와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최승과 선수가 유닛 보유 상황, 영웅 선택에 있어서의 그런 현명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영주 선수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키퍼 오브 더 그러브보다는 아무래도 크리스피스 오브 더 문이 레벨 3, 4 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무섭거든요. 스리샷 오브라인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헌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탈론에게 페어리 파이어를 당한 상태에서 200% 데미지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데미지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더 그루브는 상대가 이게이션한테만 잘 고비하고 다니면 별로 무서운 영웅이 아니죠. 6시 쪽에 사냥해서 힐링마드가 나왔어요. 아머 타입이 바뀌니까 건물 아머 타입이요. 나이트 엘프에 나이트 엘프 나이트 엘프들은 무조건 탈론 싸움에 초반에 멀티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이기는 거였는데 그렇죠.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멀티를 해도 네. 그런데다가 네. 지금 또 페라운드가 나오겠는데 페라운드가 또 드라이어드가 없는 이상이야 상당히 무서운 소음으로 살아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진영 모드 디스텔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영준 선수 헌트 활용할 때 역시 초반 헌트 활용한다면 헌트리스를 잃지 않는 플레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말 꼼꼼하게 헌트리스 안 잃으면 사냥 잘해주네요. 그렇죠. 탈론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고 있고요. 트리 오브 에이지 상태에서 머물러 보니까 사이클론 활용은 초반에 노리진 않겠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을 새로이 잡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앞마당 좀 멀티 지금 완성이 되고 있고 역시 이영주 선수도 멀티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된다면 여기서는 글쎄요 교전 상태에서 아 살짝 스치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은 잡았어요. 아, 꼬리를 잡았습니다. 이영주 선수 정도의 선수라면 판단력으로 딱 보고 아는 거죠. 이건 내가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이거 앞마당 벌티 지역 견제당하는데요. 아, 이거는 파괴되겠네요. 그렇죠. 강제 어택 해주면 그냥 파괴죠. 되죠. 자, 트리 오브 라이프. 지금 약 3분의 2 정도 차이가 올라올 수 있을 듯한데. 오, 이거 멀티 타이밍 견제는 이거 크지 않습니까? 크죠. 당연히 크죠. 그런데다가 한번 포탈을 페라운드 선했어요.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힐링 받았습니다. 페라운드만 너무 앞서는 거 아닌가요? 저건 차라리 뒤에서 지금 마스터 업이 끝나나요? 윈드 안드나요? 윈드 안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데몬터. 무섭죠. 아쉬웠습니다. 3대 방해. 오히려 와 최승원 선수의 패스에 써드문 전사 역시 이형주 선수답네요. 데몬헌터 무적 쿠션 들고 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순간 최승원 선수의 무적 싹 보여요. 네, 트리오브 이터니티 업그레이드가 끝났기 때문에 윈드완드가 네. 아닌 그냥 사이클론이죠. 세제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마스터업이 되어 있는 탈론을 가지고 이형주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해지기 시작하죠. 단 멀티가 지금 현재 먼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최승원 선수의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형주 선수 입장에서도 최승원 선수가 그때 어떤 혹시 좀 올랐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최승과 선수는 빨리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시야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냥 견제를 툭툭 쳐주는 플레이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키퍼가 물론 무섭기는 합니다만 그 사이에 또 걸린 페어리파이어 이동 경로를 모두 보여주는 직접적으로 사냥 견제를 가지 않더라도 이용 선수가 심적으로 가지는 압박감은 대단하거든요. 이거 상대가 지금 보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최승원 선수 우왕좌왕 플레이는 저건 안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사이키 위자드 지역 잡으러 가는 게 좋습니다. 정말 이 그냥 게임을 하다가도요 이 모프한테 퓨얼파이어를 걸려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뭔가 막 붙어있는 느낌 씻고 싶죠. 지금 이형주 선수 일단은 말입니다 이 첫 번째 교전에서 지금 우세하게 어떤 지금 사기를 올려놓고 경기를 끄고 멀티 못하고 있고요. 크리스피스 오브 더 문이 너무 늦게 나오는데요. 네, 레벨 2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늦게 찍어줬네요.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수일 수도 있죠. 꾸준히 유닛들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현재 넥스 아키라 유닛수 51. 네, 자원상 300대 정도 골드 가지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형주 선수의 그 길목에 센트리 와드를 바라놓고 보고 있는 건데 거기는 3명씩 시나리오가 나가요. 아이템 보세요. 예, 무적 쿠션 하나 더 나왔고
힐링 포션 둘, 힐링 스크롤 하나. 그렇죠. 아, 여러모로. 기본적으로 피어싱 주체의 유닛 병력 운영을 할 때는 참 영웅 1.4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상대의 심리적 상태를 노린 그런 영웅의 아이템 구별할 수 있겠네요. 역시 아처의 합세, 아처 탈론 체제가 선수에게 병력 상황이나 진영이 자, 먼저 만화번 사용을 해주고! 자, 이거. 포션이 있거든요. 무적 포션도 하나 있죠. 아, 그래도 지금은. 파이팔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데모너터 1.4가 나고 있는데 무적 포션! 기적적이에요! 기적적인데요. 15초 동안. 지금 병력 보유 상황, 그리고 태어의 파이어 걸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승호 선수가 좀 더 앞섭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이클론 이퍼크 차이가 이거거든요. 큽니다. 꽤 커요. 데모너터 내려오면 또 뜨고. 데모너터 다 피네요. 야! 역성불캐요! 예! 이거는 풍운과 데모먼터를 바꾼 건데, 이 상태에선 바꾸는 게 아니죠. 데모먼터가 훨씬 더 손해죠, 지금은. 그렇죠! 이거 아처, 탈론의 아처야! 마무리 들어갑니다! 이영 선수 위기에요! 이영 선수 지금 데모먼터를 이루는 것이! 그렇죠. 제 아무리 영웅 타입 데미지가 예전만큼 아처를 잘 잡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데모헌터는 데모헌터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좋아요. 페어리파이어 걸린 아처에게 데모헌터가 들어가는 데미지는 엄청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형지 선수의 데모헌터가 너무 욕심을 부린 듯? 아, 글쎄요. 방어력이 플러스 3 증가하게 되면 대충 18% 정도의 HP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방어력이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이너스 30%의 그 데미지가 더 커진 데미지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글쎄요. 멀티 먼저 하고 자원 상황 괜찮은 최승걸 선수가 지금 데모헌터까지 잡아냈다는 얘기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여기서 그렇죠. 지금 현재 저 일루전이 아니죠. 센트리 와드를 보고 있다면 멀티즈에 견제해 줘야죠. 이 타이밍에. 아처. 은진 지역에서 뭔가 딴 거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자, 신장을 해주고 있고, 데모헌터 현재 레벨 4입니다. 4 초반. 아처의 업그레이드 혜택도 중요하고요, 선생님. 공 2억 정도 이상은 돼 있지 않나 싶네요. 키퍼는 레벨업이 돼 봐야, 예, 정말 효율 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탈론이 마스터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트랭 퀄리티 써봐야 예, 하늘로 뜨면 그만이고요. 최승걸 선수가 정말 신예답지 않게 침착합니다. 플레이가 예, 뭐 방금 같은 경우도 침착하게 대모을 살려내면서 매지컬링 잡아내는 아처 같은 거 잡아내는 플레이도 좋았고요. 자, 최승걸 선수 지금도 페어리파이어를 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 선수의 움직임 아 이제 풀렸네요. 6레벨 아이템 뭐가 나 다 띄웠군요. 정말 저 지역은 어떻게 보면 키퍼로 저 지역 사냥해서 방어치 가져간다는 게 아까울 정도로 네. 이영국 선수의 금싸대 같은 사냥 지역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데모헌터 방어치 못 받는 게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참 그 이후에 이 사냥에 따라서 데모헌터의 그 레벨 차이 혹은 이 경험치 차이가 경기에는 크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그렇죠. 센터 네. 지역 장악했기 때문에 상점 확보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요. 네. 엔션 오브워 추가하는 것의 의미는 아처를 좀 더 많이 섞고 빨리 섞겠다 이런 생각인 것이겠죠. 그 판단은 예. 좋습니다. 멀티 하나 했기 때문에 아처는 정말 무진장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만날 듯 싶습니다. 중앙 쪽에서. 약간 소심해요 현재요. 플레이 자체가 유리할 때는 대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금 형 유리 정도. 이러한 타이밍에 네. 예, 변해서 가는 정도. 아, 이거는 안 좋죠. 안 좋죠. 그런데 최승걸 선수 깨웠어요. 중간에서. 다시 한번 멀티 쪽 동략입니다. 최승걸 선수 다운보다 탔는데 이영 선수가 방어를 해갔습니다. 본진으로 탔다는 얘기네요, 이거. 프레스테이스 더블 덩은 어디 가죠? 탈론 잡으러 갑니까? 예. 이영주 선수 여기를 안 지킬 생각인가요? 글쎄요, 여기 만약에 파괴시키고 게... 포탈을 안정적으로 최승거 선수가 탈 수 있으면 승기는 확 기울어집니다. 파괴시키네요! 파괴시켜요! 와! 이영주 선수의 멀티를 조금 파괴시킵니다. 일단 마스터크에도 끝났죠. 그렇죠. 아까와는 좀 다른 양상이 아처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유니스 차이 극심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드레이크는
1.4 일단 해줘야 됩니다. 역시 헌트리스트보다는 탈론이, 아, 헌트리스트보다는 아처가 효율은 더 좋네요. 아, 아, 세모란스 킵 쭉 들어왔다가 빼집니다. 이수 많이 차이 납니다. 자, 이거 뒤쪽으로 이대로 빼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본진 쪽으로 들어가는데. 미디움 아머 건물 일어나 봤자죠, 지금은. 아, 힘드네요, 이영주 선수. 자, 시간 끌기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건물 데미지 다는 거 보십시오. 이제는 건물이 예전의 건물이 아니에요. 왕년엔 잘 나갔죠. 예. 아. 아, 이 건물 파괴된다는 거는 단순히. 다음 포탈. 그렇죠. 일단 이후에 아처에, 보급해 주는 것도 상당히 차질이 생기게 되고요. 자, 갑자기 이영주 선수. 강량을 뒀어요. 최승걸 선수 잘합니다. 그러면서 와. 12시즌 멀티 가져가고 있어요. 최승걸 선수가 정말 신예로서 이 신데렐라 나이트엘프 정말 역대 강호들을 모두 꺾고 올라왔어요. 본선에서도 김병수 이형준을 꺾고 2승을 챙기고 조 1위로 선다는 거는 역시 이건 신데렐라가 아니라 예, 백설공주인가요? 전세 원래는 정말 공주란 얘기죠. 예. 그렇죠. 아, 정말 최승걸 선수. 아, 예. 물론 경기는 아직 모릅니다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 지금까지 분위기 정말 신에답지 않은. 정말 이게 무슨 지난주 데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이영주 선수 여기서는 충분히 글쎄 이영주 선수만 선수라면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판단하는 선수인지는 아는 선수입니다만. 네.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만약에 이영주 선수가 멀티라도 하나 있었더라면 참 그거는 아, 이영주 선수에게는. 센트럴드로 보고 있는데 또 멀티 시도하고 있고요. 이영주 선수가 보통 선수가 아닌 게요. 상대방의 움직임 감파하고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의 극복은 정말 이 선수 따라가는 선수가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영주 선수가 이겨내려면 어떻게든 멀티를 생각하면서 사냥 지역, 뭐, 지금 현재 남은 사냥 지역이 더 좋습니다만. 자, 이제는 대놓고, 네. 이제 대놓고 사냥 갑니다. 중앙 쪽. 이영주 선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야,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최승과 선수가 승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네요. 예. 천하의 이영주를 하더라도 멀티 두 개 더 적은 데다가 영웅 레벨 차이, 그리고 인구수 보유 차이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힘들죠. 아, 계속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정말 만약에 그 전출을 했을 때의 어떤 그 승리가 이영주 선수 쪽으로 간다면 그 방법은 또 뭐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예, 계기가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쪽 두 군데째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자, 아처 컨트롤 해주죠. 레벨 아이템은 네. 아, 힘도 안 돼요. 탈런트 싸움에. 이영주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윈드한드 나오면 깨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탈론 싸움이었을 때요, 예전에. 인벤토리 하나가 아깝다 이 얘기겠죠. 아, 멀티를 일단은 성공을 시킨다 하더라도 최승원 선수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보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영주 선수로서는 한번 이렇게 꾹 하고 모아서 한 번의 전투를 맞게 잘 그렇죠.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오정기 선수 이상의 컨트롤을 잘 해내준다면 모르겠지만 또 같은 종목 싸움이란 게 머릿수 많은 쪽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힐링 스크로 한 장만 더 갖추면 아마 공격 들어갈 겁니다. 예, 힐링 스크로 한 장 정도만 지금 쿨타임을 약간 기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다음 쿨타임이네요. 예. 지금 딱 이제 승자의 여유인가요? 오정기 선수. 지금 딱 들어가게 되면 타이밍상, 유닛 볼 상황상 지금 너무 보잘것 없네요. 세요. 자, 지금 또 한 번 안마당 공격을 합니다. 지금 뭐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 최승걸 선수! 일어서면 더 빨리 나요! 일어서면 안 되는데요. 저 바로 가보세요! 무섭죠? 와, 프로텍션 스크롤 사용을 해주고 올라갑니다. 레이더나 공성병기가 때리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더 좋아지긴 하네요. 자, 일단 올라온 테브런터를 띄웠어요. 진영 자체는. 진영은 이영준 선수가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잘 싸워줘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이영준 선수는요. 아, 그래도 힘들어요. 자, 기본적으로 영웅 싸움 따는 가정하에 유닛 싸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유닛 싸움은 같은 종류 싸움이니까 지금 머릿수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렇지요. 활용도 지금 크리스타블로는 계속해주고 있고요. 아, 영웅 아처가 점점 밀리고 있나요? 분홍색만 죽어나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역시 줍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다. 아, 에이션은 나서면 안 되죠. 에이션 파괴되는 그 뒤로 영웅들 하염없이 공중에서 맨들고. 아, 이영주 선수가 나이트엘프전을 이렇게 무너지나요? 아, 최승걸 선수의 신데렐라! 그 성장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아,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뒤쪽에서 열심히 열심히 드리블 나와서 막고 또 막았습니다. 이형 선수 끝까지. 이거는 예, 도망갔다기보다는 그냥 숨 고르기 하러 간 거거든요. 멀티 하나 파괴된 상황에서 이형 선수 이제 더 이상 할 거 정말 없어졌습니다. 어? 저 후이소 부분이 왜 저기 저러고 있죠? 토탈 미스가 나죠? 이거 참 이 나이트 F 나이트 F 이 라이벌 시티 타임에서의 대각선 경기. 시작하면 참 이 형 선수 센스가 좋았는데 말입니다. 이 체제에서의 어떤 그 차이가 아무래도 먼저 우선됐다. 그렇죠. 보였습니까? 예. 헌트리스 타이밍을 한번 가진 이영주 선수와 그 타이밍을 스킵하고 그 타이밍에 투영원 견제를 해주면서 약간은 빨리 더 아처 탈론 체제를 갖춘, 물론 마스터업은 늦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차이가 난 거 시작한 거죠. 어쩔 수 없죠. 이터니티에게 걸어갑니다. 멀티를 위해서. 그리고 이영주 선수 지금 현재 골드가 348. 인구수는 26대고요. 지금 저병력이 다거든요. 아, 숫자 많습니다. 뭐, 이거 차이는 말할 수가 없죠. 60대 20입니다. 60대 20. 그래서 최성곤 선수는 이제 뭐 하이어킥까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자원 상황도 되고 있고요. 또 여차하면은 멀티를 여러 곳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글쎄요. 경우의 수는 역시 최성곤 선수가 많습니다. 이형주 선수의 인벤토리. 그리고, 잠깐만, 미스가 함께 하네요. 이제는 세기를 박으러 갈 타임. 역시 또 방금 전 센트리와드 사령 교수 다 보고 있거든요. 또 갈 준비하죠. 3점 틀립니다. 크리티스 더 오브 더 문이 힐링 스크롤, 그리고 데몬헌터는 뭐 힐링 쿠션 정도. 자, 데몬헌터도 역시 헬스스톤까지 갖고 있어요. 첫 러시 때 가져왔던 그 인벤토리네요. 카우스톤 올라갔어. 이영준 선수 어떻게든 글쎄요, 지금은 차라리 데몬헌터한테 경험치를 몰아줘서 메타 포시스를 띄우거나. 네. 지금까지 하늘로 띄우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저 키퍼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만 했거든요, 이영준 선수가요. 얼마나 극악한, 얼마나 조악한 자원 상황을 나타내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승만 선수의 러시입니다. 이영주 선수 얄밉겠네요. 좀 살아보자 하면 못 살게 굴고 계속. 예. 그런 전개로 이게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멀티 견제가 한 네 번째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안 일어나네요. 예. 일어날 수도 없고 여기서는 일어나면 안 되죠. 미스까지 데려와서 디포네이트 대기시키고. 드리블! 보기로 전에 드리블 돌아보겠습니다. 우와! 최승만 선수! 시그룹 미리! 조 1위입니다. 현재 2승으로 조 1위를 달리게 되는 최승원 선수. 신데렐라 나이트 F 그의 여파를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형 선수 상대 넓은 공식 경기 나이트 F전 첫 패배네요. 그런데 이형 선수 요즘에 정말 선수 무대였고 정말 질 것 같지 않은 선수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최승원 선수에게 나이트 F전에서 패배를 했어요. 최승만 선수도 개인적으로 이영수 선수가 나이트 엘프 때 나이트 엘프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연습도 많이 했겠지만 말이죠. 네. 그런데 저는 약간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처 이 탈론 체제와 그리고 이 허트리스는 또 어떠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아무래도 이영주 선수는 세로 지역에 걸렸을 때, 가로 지역에 걸렸을 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가로 지역에 걸렸을 경우에는 상대가 헌트리스 탈론 체제를 생각을 하든 아처 탈론 체제를 생각을 하든 자신이 상대방의 아처 탈론 체제를 생각을 했다면 카운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영주 선수의 그 유닛 조합 플레이를 봐도 헌트리스 넷 정도에서 더 이상 추가가 안 됐었어요, 한동안. 그렇죠. 그러면서 아처 체제로의 전환이 있었는데 분명히 두 선수가 생각하고 있었던 1.06 버전에서의 나이트 엘프 대 나이트 엘프전의 양상은 아처 탈론이었습니다. 네. 예, 운영면에 있어서 최승거 선수가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무시하면 스킵하면서 넘어갔었던 그런 플레이가 네.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C그룹에서의 뭐 이변이라면 이변이겠죠. 최승걸 선수의
2승. 현재 1위는 조 1위는 최승과 선수, 그리고 조 2위가 이영수 선수의 1승 1패의 성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3주 차의 마지막 경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로스트템플에서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1.06의 플레이가 로스트템플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정말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 교과서가 될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중원 선수와 이재박 선수입니다. 어떤 선수인지 프로필 확인하시죠. 1.06이 바뀌고 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고요. 아, 이거 패치 바꾸고 어떻게 게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오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이중원 선수. 게다가 또 요즘에 오크 항상, 뭐 요즘이 아니라 항상 지금까지 오크의 행보가 나이트 F를 어떻게 극복해냈느냐였는데, 뭐, 로스트 템플은 나이트 F 전후 이중원 선수가 충분히 뭔가 준비해 나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예매치 22승 12패, 대 나이전 9승 5패에 뭐, 5할의 승률입니다만, 오크가 방송 경기에서 나이트 F 상대로 5할 승률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승률이기도 하죠. 그런데다가 9패 중 6패, 아, 7패던가요? 아, 예, 7패도 기억이 나네요. 임효진 선수에게만 그렇죠. 그렇죠. 유현진 선수 역시 대오크전의 3패가 모두 이중원 선수의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네. 프라임리그 1주 차의 에디터였죠. 이종원 선수의 맞서는 이재박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재박 선수는, 이재박 선수는 지난주에 네.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닮은 꼴 대결, 2년 대결, 전영현 선수의 대결에서 아깝게 스카이나이를 구사하다가 석패를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 또 패치를 겪으면서 굉장히 이영준 선수 평소에 또 연습 많이 하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전에 이영준 선수와 최승관 선수 경기를 봐도 제가 느끼는 게 패치 업되고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거기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최대한 많은 땀과 노력을 쏟아부은 선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이재박 선수, 뭐 이종원 선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최근에 뭐 연습도 많이 하는 게이머지만 또 다른 대회라든가 뭐 신경 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재박 선수는 이번 패치 이후에 아니면 뭐 이번 주 내내 대 이중원과의 로스템플전만을 충분히 예, 포커스를 맞추고 연습할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중원 선수보다 더 여유 있고 더 획기적인 전략을 들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대부분 프라임 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의 레벨이 화려하긴 합니다만 이 선수 NTC 이븐스타라는 아이디는 38렙인가 39렙인가 그렇고요. 와. 그리고 그냥 이븐스타라는 아이디는 41렙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만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두 선수의 경기 맵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템플에서 치루어집니다. 자, 로스트 템플에서 치루어지는 나이트 헬프 대 오크의 1.06은 어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패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워3 프로게이머들, 워3 초고수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 오크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고 나이트 엘프 유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오크가 정말 나이트 엘프 상대로 힘들었었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나이트 엘프가 오크 상대로 정말 힘들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물론 패치가 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은 그 오크의 아주 강력한 카드였던 것 중 하나 와이번이 대 나이트 엘프전에서는 과거에 좀 약했습니다. 상당히 약했죠. 드라이어드에 피어싱 데미지에도 피해를 많이 입고 탈론에게는 정말 카운터를 맞는 그런 유닛이었는데 예. 그런 상성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제대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그 와이번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아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아처는 또 그 대부분의 오크 유저들이라면 공략법을 나름대로 갖고 있거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중원 선수의 오크 와이번 활용할 시에 이중원 선수의 오크 쪽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습니다. 굳이 와이번이 아니라도 이중원 예. 선수는 또 비스티어리 체제 너무 잘 쓰는 오크 유저지 않습니까? 레이더도 충분히 강해졌고요. 네. 정말 그렇죠. 나이트 엘프가 어떻게 보면 정말 방상이 달라진 게 저희가 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크가 나이트 엘프 어떻게 이겨가냐, 나이트 엘프가 오크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게 예, 어떤 정도 경기를 좀 원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1.06이 이렇게 상승 관계를 바꿔놓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경기, 오늘 마지막 경기를 치를 두 선수 표정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종원 선수. 아, 분위기 좋죠. 요즘에 뭐 대회 상태도 좋고요. 게다가 이 패치 이후에 이종원의 와이버는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중간에 우스갯소리 1.56 패치는 이중원 패치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중원 선수에게 솔직히 와이번 세지지 않았냐 이런 질문입니까? 네, 조금 그거는 좀 인정해요. 네. 언제나 좀 이중원 선수를 엄살을 많이 부렸었는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스스로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나서 보여준 그 와이번의 무서움을 오늘도 오늘 보실 것 같아요. 자, 이중원 선수 현재 1승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서는 선수 볼까요? 이재박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재박 선수의 나이트에 오늘 대형 우승하는 선수도 손을
역경에 강하다라고 나오고 있죠. 1.06 버전 패치는 나이트 엘프에겐 정말 역경 아닌 역경입니다. 네. 극복을 해내야 하겠죠. 강할 겁니다. 이재박 선수는 역경에 강한 이재박 선수 과연 이중원이라는 빅카드가 어떠한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 1.06 나이트 엘프의 팔법 이 오크전을 어떻게 상대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두 선수가 지금 마우스 세팅 중이라고 하거든요. 경기 시작하려면 약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희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일하게 1패의 선수가 등장을 하는 경기예요. 네. 정말 이렇게 짜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오늘 3주차 경기는 네. 1, 2, 3경기 모두가 1승을 했던 선수. 그래서 결국은 2승과 1승 1패가 그렇죠. 공존하게 됩니다. 저희가 프라임리그는 조별 풀리그인데 저희 네. 목요일날 스타리그처럼 듀얼의 엘리미네이션 같은 그런 형태가 됐어요. 네, 분위기는 그러네요. 네, 그렇네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종원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제 1승으로 단독으로 이제 선두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D그룹에서는 이재박 선수는 여기서 1승을 만들어야만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2승과 1승 1패를 놓고 두 선수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경기를 시작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 준비가 됐나요? 예. 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하네요. 자, 이 장재영 해설은 예. 선수들과 또 인터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이번 패치에 대한 뭐 선수들의 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로 뭐 어떤 의견을 내주던가요? 네, 뭐 일단은 저희가 뭐 경기 전부터 오늘 뭐 1, 2, 3위 거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대부분의 유저들이 생각하는 건 프로게이머도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어느 정도의 세지가 어떠면 약해진다 이런 건 뭐 현재 오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수먼도 네. 여전히 강하고 언데드는 강해진 것 같으면서 그 운영법이 참 묘한 것 같고 그렇죠. 나이트 엘프는 참 많이 이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세다 약하다 거론하게 이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래요? 그런 정도의 여론이 지금 프로게이머 사이에서 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제 패치된 지 채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으니까 패치가 되었으니까 3일 됐네요. 3일 됐어요. 네. 그때 이렇게 또 적응을 하는 선수들 정말 놀랐습니다. 아, 네. 자, 마지막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플라이프 이중원 선수와 그리고 이븐스타 이재박 선수의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네, 프라임리그 3주차 마지막 경기 이중헌의 워크를 보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박의 1승을 위한 이 다트리포의 시기는 어떨까? 이 영상을 보셨죠? 이중헌 선수, 글쎄요, 이 로스트페포에서의 말벌을 피할 이유는 없었습니까? 모르겠죠? 네. 예. 사닥 체제를, 그 샤먼 닥터 체제를 할 필요가 없다라면 잘 모르겠네요. 이재박 선수의 표정, 그런데 이 선수가 오늘 전장에 나온 분위기는 굉장히 진지하고 뭐 전초장에 나가는 검투사 같습니다. 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6시 진영 나이트 엘프입니다. 이재박 선수의 나이트 엘프 진영입니다. 자, 그리고 이중원 선수의 8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 이중원 선수 또 8피운인가요? 8피운 갔죠. 예, 지금 금강에 그렇죠. 예, 금강에 둘만 붙여놓고 지금 나무까지만 누른 상태. 나무 50 남은 상태에서 피운 둘을 붙였다는 얘기는 최대한 빨리 90 만들어서 스트롱홀드 업그레이드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8까지밖에 안 찍었죠? 8피운 맞는 것 같습니다. 8피운 맞습니다. 8피운이네요. 어떻게 해야든지 뭐 와이번 빨리 하면서 와이번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최대한 예상이 됐고 현재의 위치상으로 봐도 이재박 선수가 상당히 힘든 경기할 거란 예상이 드네요. 정말 네. 나이트 F 유저들은 대부분 엔션 오브 워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1.06 버전의 나이트 F의 그 양상을 보여주는 듯하죠. 그렇죠. 정말 그 나이트 F의 그동안 주력이 되어 왔었던 드라이어드가 사냥할 때 그 피어싱 어택을 하는 그 크립들에게 입는 피해가 훨씬 더 증가하고 네. 그리고 또 그 견제를 갔을 때 타워의 피어싱 어택에 입는 피해도 증가하면서 예. 정말 활용도가 좀 떨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략법이 무엇이냐 무엇일까 싶었었는데 일단 로스트 템플에서는 아무래도 아처를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일단 위승으로 정찰을 합니다. 위치상으로 확인을 하는 이재박 선수 지금 아처 밴드가 맞죠.
아처 생산하고 있는 그가 현재까지 현재 흐름에서 로스템플이라는 와이번 체제가 거의 뭐 80%이상 확실하다고 볼 때 뭐 RTL 입장에서는 이제 와이번 잡을 게 아처밖에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탈론도 상당히 와이번에 대해서 약해졌거든요. 네. 자, 한기를 따로 떼어내서 컨트롤 해주고 있는 이중헌 선수입니다. 그리고 정찰을 떠납니다. 자, 글쎄요. 이 또 패치 이후에 가장 주목되는 건 로스트 템플에서 플레이를 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멀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나이트 엘프. 네. 그러면서 유닛의 변화, 기본 유닛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 나이트 엘프. 아, 초반 경기 운영을 지켜보실 건 아닌데, 이재박 선수, 분명! 이재박 선수가 또 워낙에 레더, 뭐, 속칭 머신이기 때문에, 예. 정말 레더를 많이 하는 선수예요. 로스트 템플에서 분명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재박 선수는 지금 또 6시 지역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처 숫자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 오거로드를 바로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또 6레벨 아이템이 쓸만한 소환물, 뭐, 스파이크드 카러나, 뭐, 페라운, 아, 락골렘 정도가 나와준다면 정말 좋은 게임 운영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와이번 체제를 선택한 오크에게 오거로드 지역을 빨리 가져간다는 건 그만큼 상실감과 허탈감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자, 비스티얼이 올라갑니다. 트리스트 벌써 올라가요. 빠르죠. 빠르죠. 아티클, 좋아요, 이재화 선수. 정확한 히트레이트. 지금은 이제 당분간 할 게 없네요. 파시어는 그냥 우물 곁에서 좀 HP 회복을 살짝 해주고, 만화가 100 될 때까지는 지금 그다지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아마도 이재박 선수는 아처 5, 6 정도 갖춰지면 첫 사냥을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움직일 방향이 어딜지, 아, 앞마당 쪽입니까? 예, 앞마당. 움직이는 앞마당이죠. 예, 그런 것 같네요. 위치를 파악을 했는데, 저 지역 앞마당부터 먼저 전진한 얘기를 했어요. 빠른 멀티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확률이 적고요. 꾸준히 유닛을 뽑아주겠다는 얘기죠. 자, 시어 나이트 옆에 본진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고 싶다는 뜻이. 네. 비스터리 거의 완성이 됐어요. 지금 사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아, 성가시죠? 아시어. 이거 사냥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플레이는 상당히 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데모노타 HP, 아, 경험치가 지금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블레이드 마스터는 역시. 아, 정말, 예. 시간 오래 걸리네요. 블레이드 마스터의 칼이 녹슨 것처럼 보이네요. 저렇게 안 썰렸나요? 예. 썰리다니 표현이 좀 과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게임을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아, 정말. 이때 정도면은 분명히 사냥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렇죠. 저쪽으로 가 있을 때입니다. 대각선 쪽으로 늦다라는 느낌. 견제 정말 잘해주네요. 그런데 지금은 견제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타겟팅을 바꿔서 파시어를 상대로 아처 1.4 들어가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자, 이재박 선수도 그리고 이중헌 선수도 아주 깔끔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컨트롤 네.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컨 히어로는 키퍼브 브로그 묶고 1.4. 자, 세 번째 영웅과 더불어서 와이번 하나 등장합니다. 와이번 한기. 와이번 한기의 등장은 이재박 선수로서는 시작했군이라는 거거든요. 크리스탈 볼로 봤죠, 지금. 정확하게 타이밍을 챘네요. 오버로드 지역 잡으러 가나 안 가나 우리 파시어로 계속 저 지역 맴돌면서 무차를 조율할 수 있는 플레이 좋고요. 일단은 와이번, 첫 와이번으로 날아가는 건 오버로드 지역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번이 우세기, 4개 정도 쌓았을 때 이중헌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이후의 경기 흐름을 모두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주도권은 이중헌 선수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서드 히어로를, 지금 타워런 시트를 선택한 이유는 투비스티어리가 아니고요. 선택한 이유는 아처이기 때문에 아처를 상대로 또 쇼크웨이브 그대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좀 상황에 맞춰가는 플레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랜드레이크. 나쁘진 않죠. 예, 뭐, 도전에 있어서 도움은 짭짤하게 되죠. 랜드레이크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경기 때 오정기 선수의 승리 요인 중에 랜드레이크였다는 평가들도 많이 잘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요. 그렇죠. 이때 매직컬 유닛이 굉장히 그렇죠. 강한 모습. 피어싱이 어나머에 강하지다 보니까 게다가 레드레이크는 또 풀스플래시 재미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뭉쳐있는 매직컬이 레드레이크로 전부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나왔거든요. 네. 예. 시트, 타워 시트는 한번
이제 좀 움직여보면 알 것 같은데 글쎄요, 나오질 못하고 대기 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대기 중인 것 같죠? 글쎄요, 얘 같이 있는 게 아니신지요? 아, 저로 압박이에요. 먼저 올라가네요, 먼저 들어갑니다. 아, 타이밍이 괜찮다는 생각 듭니다. 진짜 좋은데요? 이거 나서면 안 되죠? 자, 와이벌 한기요, 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야! 한 길었어요. 그렇죠. 쇼크웨이브 생각한 거죠. 거기에다가 포탈 타야 됩니다. 이곳은. 자, 이거 섣불리 대적하다가 대드는 여기서 아처한테는 죽음이네요. 이거 포탈 탔어야 되는데요. 이재박 선수 포탈을 좀 더 빨리 탔었으면 유니 피해를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자, 와이번의 수도 뭐 줄련 우한인지 와이번은 뭐 두기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상태에서는 아처를 많이 잃은 이재박 선수가 사냥 딜레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죠. 훨씬 손해죠 지금은. 자. 멀티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엘프가요. 상당히 위태위태한 지역에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6시 안마당 지역에 가져가고 있고요. 네. 이 멀티가 완성이 되어도 사실 이전과는 다른 것이 타이밍에 후위 공격이 들어간다면은 안될 수 있어요. 네, 그 전이에요. 아이템 구비가 좋네요. 오프가요. 네, 헬머드 그리고 스크롤 힐링 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마쇼를 다 자신이 아처만 무서운 게 영호킬 순식간 아닙니까? 그렇죠. 인탱글링 루치가 외면당하면서도 그래도 가장 많은, 가장 좋은 콤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인탱글 루치 이후에 아처 일정이죠. 예, 이중원 선수는 지금 극단적인 한 가지의 유닛만을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아닌 지금 샤먼을 갖추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재박 선수 멀티 완성됐습니다. 트리플 라이프 완성. 그리고 윈드. 오히려 글쎄요 1.06 패치 이후에 선수들이 태클을 기다리는 텀이 짧아지다 보니까 윈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를 기다리는 약한 타이밍에 칼 타이밍 찌르기로 경기가 쉽게 끝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밀고 당기는 그렇죠. 이 고무줄처럼 말입니다. 어떤 선수도 해볼 만한 이미 보유 상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도 어느 쪽도 교전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잘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네요. 맞습니다. 자, 한 10쪽 상점은 가져갑니다. 상점. 예, 아처 숫자 어느 정도 갖춰졌고요. 아처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멀티 견제입니다. 스크롤, 프로텍션 스크롤 사고, 처음부터 타고 온다면? 자, 정확하게 일단 사냥을 끝내고 말이죠. 이재만 선수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프로텍션 사냥을 통해서 바로 탑포탈! 와이번부터 잡아내겠죠. 쇼크웨이브 정말 좋았겠어요. 발이 너무 잘 잡았네요. 2-1 상황에 피어로 레벨. 아처 숫자가 글쎄요 많이 줄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 와이번 잡아내더라도 3-0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오프가요. 네. 그래도 지금 패라운드도 어느 정도 활약을 잘해주고 있고요. 자 이재박 선수 힐링 계열 아이템 다 소진해버렸나요 나이트 엘프. 자 아이템을 구비해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파시어 1.4를 노려보는 편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그렇네요. 남네요. 그렇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멀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처의 충원은 더 빠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와이번 다 읽고 아처 다였던 오크 손해예요. 빨리 샤먼이 갖춰지고 난 뒤에 재차 공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후에 앞마당 멀티 지역의 자원형을 바탕으로 이제 뭐 아처수가 50, 60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영웅 레벨에서는 미세하게 앞서지만 결국엔 아처의 화력에 밀려버리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재박 선수 잘하는데요. 네. 이재박 선수의 그 이 아처 쓰는 것 그리고 사실 와이번의 공격 타이밍을 어느 정도 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처를 주로 이제 뭐 오케 3-0 같은 특히나 쇼크웨브를 사용한 타우린 스턴 같은 게 딱 버티고 있으면 그나마 그것 좀 어떻게 피해보려고 컨트롤하다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니게 아처가 몰살당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선 묵묵하게 아처 쏘고 쏘면서 맞을 거 맞으면서 결국은 와이번 다 잡아낸 게 주요하긴 중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많은 연습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뭐 괜히 피하려고 하다가 괜히 맞고 쏠 거 못 쏘고 죽느니 그냥 차라리 죽어도 쏠 거 쏘고 죽자 하는 그런 마인드도 통용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처 가격이 일단 와이번 가격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멀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절반 이럴 때는 인탱글링 루치를
해브론부터 저기 전사하는 얘기가 달라져요. 아, 패션을 못 잡네요. 그새다 파시아 욕심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유닛 다 손, 얘 다 잃었습니다. 와이버 꽤 많이 잃었어요. 자, 블레이드 마스터. 아, 그랬어요. 아. 여기서 블레이드 마스터 잡히면 오크. 아, 드레이터 있는 쿨턴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파시아 잡히는데요? 파시아! 오, 잡힙니다. 파시아 대몬스터 레벨 4인가요? 3인가요? 파시아 레벨 바로 마스터 잡혀. 레벨 3입니다. 다음 포탈은 없네요, 나이트 엘프가. 자, 이거 아~ 만약에 반대로 두 영웅을 모두 이렇게 되면 블레이드 마스터 그리고 타이런 7000 레벨을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야, 살아가네요. 그래도 퍼즐이 못 걸게 샤먼한테 예. 만화만 써주고 도망가는 재치는 좋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 크리티컬 터졌습니다. 블레이드 마스터 무섭다. 길 막을 것 같은데요? 길 막죠? 블러드 걸린 데다가 블레이드 마스터는 데모터 쪽으로 달리기가 빠르죠? 아, 저가 경 올라왔습니다. 데모터! 아, 잡혔어요! 이야, 이중호 선수! 10명? 인듀런스 오라의 위력입니다, 저게 바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타워링 슈터는 뒤에서 딱 붙어 따라가면서 예, 인듀만 계속 받쳐주고요. 자, 이러면서 바로 또 앞마당 멀티 쪽 하는데요. 아, 지금 데몬헌터와 키퍼보다 그로브가 전사했을 당시에 레벨이 4-3이었기 때문에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꽤 걸리는데요. 이중원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위기 상황을 네. 역전시키면서 이제는 이중원 선수 상당히 유리해진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처가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아, 지금 상황에서 아처는 글쎄요. 이 아처가 말입니다. 차라리 좀더 네. 모아야죠. 괜히 그냥 소모해주는 것보다는 긴장을 합니다. 자, 앞마당 멀티 쪽이 파괴되면 이즈마 선수 지금 영웅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오히려 정말 방금 저 타이밍에서 조금 더 시간만 끌어주고 탈로그마저 갖춰줬으면 이즈마 선수 확실히 이기는 시나리오였는데 그렇죠. 아, 앞마당 멀티 파괴됐습니다. 바로 본진 쪽으로 올라가는 이중헌 선수 방금 전에 러시는 성급했어요. 자, 킥파브더 그루브가 나왔습니다. 블러드워스트 다 걸렸죠. 이제 활용 역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블러드워스트 걸린 와이버는 아처라도 이제는 순간이죠, 순간. 대화가 안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중원 선수. 역시 이중원 선수, 이중원 선수네요. 자, 지금부터 킥파브를 상대하려고 하시면서 먼저 월을 예정하시면 상상도 못 하셨어요. 자, 킥파브더 그루브. 아, 대문에서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저 문열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다. 버틴다고 등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본진 중에 리시 없다는 거. 그래서 아, 추가 병력이 사라질 거라는 이제 거. 이제 박 선수 2패하면 상당히 활용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죠. 이중원 선수가 상승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전영현 선수가요? 오늘은 정말 다른 선수들은 1패를 해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재박 선수만은 유일하게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절실했던 것입니다. 아, 정말 경기 운영 잘해놓고 그 러시 타이밍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또 아프게 작용하네요. 아, 키퍼 전사! 자, 키퍼가 그러면 전사 그리고 데몬헌터가 지금 무서울 게 없는 쓰리 영웅입니다. 와, 우크의 쓰리 히어로 무섭죠. 레벨 상황은 뭐 파시어 레벨 3, 블레이드 마스터 레벨 4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 데몬헌터가 나오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네, 얼핏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동안 병력 잡히면서 영웅 경험치 너무 많이 준 게 이제는 나이트엘프가 뒤집기 힘들어졌네요. 이 정말 주고받는 이 접전이 일단 공룡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일어나 봐야 죽겠습니다. 자, 데몬헌터 나왔어요. 말라거나 사용해 주고 영웅전이야, 영웅전! 야, 아쉽죠. 이거 절대 쉽게 안 나옵니다. 쉽게 안 나오죠. 그렇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재박 선수. 야. 아, 죄제! 이재박 선수의 죄제! 디그룹의 2승 선동! 한명사도 이중헌이 올라갑니다. 자, 이중헌 선수의 선전! 이재박 선수의 표정. 아, 역시. 아, 대조되는 가운데 이재박 선수 긴장이 안 잡히게 됐어요. 네. 2패를 기록하게 됐네요. 자, 오늘은 1승 1패의 성적이 패한 선수들의 성적이었는데요. 오늘 이재박 선수 가장 안타까운 성적이 되었습니다. 2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중원 선수와 이재박 선수의 경기. 글쎄요.
이종원 선수의 와이번 더 강력해진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의 그 장단점이 존재를 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중원 선수는 이재박 선수가 아처 체제를 고집하는 것을 보고 아처 네. 체제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요. 맞춰가는 플레이를 확실하게 해줬죠. 서드 히어로까지 생산을 해냈습니다. 네. 대부분 와이번 체제라는 것은 블레이드 마스터와 파시어 그 두 영웅으로 사냥을 해주고 와이번은 견제를 가거나 오거로도 사냥을 해주면서 딱 40 타이밍에 합류를 하고 한번 러쉬를 들어가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많이 보이는데 네. 초반에 꾸준히 아처를 생산하면서 사냥도 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멀티를 가져갈 플레이 가져간다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와이버는 아처의 상대가 되질 않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 화력의 역할로 서드 히어로인 그 타우렌 칩트는 생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재박 선수 입장에서 정말 아쉬웠던 한 타이밍은 이중원 선수의 본진 근처에서 한번 교전했을 때입니다. 네. 뭐 와이번 하나가 세워나와서 그것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포탈에 탔을 때 북오더 데드 부르자마자 사실 그때는 이미 이재박 선수가 포탈에 탔어야죠. 네. 그 상황에서 아처를 너무 많이 잃었고 이후에도 좋은 타이밍은 있었습니다만 포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빠질 수 없었던 이재박 선수. 아, 뭐 이중원 선수가 이 경기에선 상당히 잘했다기보다는 이재박 선수의 순간순간 플레이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3주차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 제가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결과 첫 번째 경기 임효진 선수와 박남기 선수의 A그룹 경기에서는 임효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두 번째 경기에 김병준 선수와 오정기 선수의 경기에서는 오정기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기였죠. C그룹의 이영수 선수와 최승걸 선수의 경기에서는 신데렐라의 승리였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경기 이종원 선수와 이재박 선수의 경기에서는 이종원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2승으로 D그룹 단독 선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자, 오늘 3주차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1.06 패치가 이루어지고 며칠간 굉장히 바쁜 시간들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수들의 노력과 땀. 그 며칠 만에 이런 경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선수들에게 또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달라지겠죠? 이것은 시작이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주에 있을 경기에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이 승자조의 경기였던 패자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사나이들의 경기가 되겠죠. 절실한 조입니다. 반대로 이번 주와 같은 전영현 선수 이외에는 모두가 다 임패를 갖고 있는 다음 주에 패하게 되면 임패로 정말 공지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바뀐 패치로 적응할 시간 많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선수들보다는 일주일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 정말 네. 선수들 많은 준비해올 거라 기대가 되고요. 사준재 선수와 이수혁 선수 정말 남 선수 어느 선수도 떨어지면 아까운 선수지만 여기서 패한 선수는 상당히 탈락이 농후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 황현수 선수와 구영호 선수 뭐 양쪽 다 정말 불의의 일격을 당한 그런 선수들이 되겠고요. 그렇죠. 최원희 선수와 김병준 선수 최승걸 선수가 조의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 선수들이 바빠졌어요. 네. 정말 두 선수 모두 다 자연스러운 한판에서 라이벌 시즌에서 예상이 되고요. 네. 마지막 경기 약간의 여유가 남아있는 전영현 선수와 그리고 스카이나이를 구사를 잘하지만 스카이나이를 격파한 전영현 선수를 또 어떤 식으로 상대해야 될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정동호 선수가 타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경기 4주차 경기도 굉장히 화려한 멤버들인데 비록 1승이라고 하는데 1패라고 하는데요. 이 1패는 분명히 극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정말 선수들 연습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연구 결과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mbcworkcrypt.com은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하겠고 그리고 MEP 폴 아시죠? 그 투표 참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003 프라임 리그는 언제든지 mbcworkcrypt.com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감상평 그리고 좋은 의견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VOD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 4주차 경기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